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OLED TV 시장 50% 휩쓴 중국 업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OLED TV 시장을 휩쓴 중국 업체예요. 여기에 점유율 50% 이상을 했는데 자국의 업체가 절반 이상을 쓰는 것은 좀 괜찮은 일이죠. 그런데 원래 여기에는 조금 함정이 있는데, OLED TV 시장은 지금 LG전자가 절대 1위죠. 절대 1위고, 이전에 중국 OLED 시장을, OLED TV 시장을 이끌었던 회사가 소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의 OLED 시장을 휩쓴 것은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인데, 이 커지는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출하량이 늘고 있는 중국 OLED TV 시장입니다. 중국 TV 시장에서 OLED TV의 출하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류는 LCD TV예요. LED TV라고도 부르는데, LCD TV가 주류예요. 그런데 OLED TV 출하량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현재 중국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수입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OLED TV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옴디아의 중국 OLED TV 출하량 분석입니다. 2021년도 1분기를 보면 52,500대, 2020년 1분기를 보면 37,400대. 결국은 40.4% 증가입니다. 자, 보세요. 2021년 1분기가 52,500대, 2020년 1분기를 보면 이 1년 사이에 40.4%의 판매량이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 내 OLED TV 출하량은 작년 2020년이죠. 4분기가 최고점을 이루었는데 2020년 4분기에 얼마나 됐냐? 7만 2천 대. 지금 2021년 1분기와 비교하면 거의 2만 대 가까이 출하량이 줄어버렸어요. 가장 큰 이유. 2020년 4분기에 판매량의 급증은 코로나19로 인한 보복 소비의 효과로 분기별 최고인 7만 2천 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복 소비의 수요가 감소하게 됐죠. 그래서 1분기에는 다시 52,000대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고, 지금 현재 4분기에 유례없는 OLED TV 판매량은 조금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지금 2020년 중국 OLED TV 출하량은 20만 1,800대로 전 세계 OLED TV 출하량 450만 대의 4.5%에 불과해요. 그래서 중국의 OLED TV 시장 점유율, 이것은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의 4.5%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디가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느냐? 바로 유럽입니다. 지금 전체 출하량 절반 이상이 유럽에서 판매가 되는데, 이 유럽과 비교를 하면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4.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유럽은 얼마나 판매하고 있어요? 한50% 판매하고 있죠. 50%와 비교하면 지금 한 12배 차이? 이 정도 되는 거죠. 다만 중국의 OLED TV 시장은 빠르게 성장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옴디아의 전망으로는 2021년 중국 OLED TV 출하량 전망치는 30만 대로 2020년 대비 48%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2020년도에 뭐가 일어났어요? 코로나19. 코로나19가 일어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조금 힘들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OLED TV 업체입니다. 중국 OLED TV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도 지금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2019년까지 중국 OLED TV 시장을 선도하던 업체에서는 소니였습니다. 소니. 당시 소니의 점유율은 40%로 시장을 견인을 했죠. 그런데 힘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중국 내 OLED TV는 중국 업체들이 휩쓸고 있는데, 2019년 당시 3위였던 스카이워스가 2020년부터 출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2014년 OLED TV 시장에 뛰어든 스카이워스는 올해 중국 내 출하량 100만 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이 OLED TV에서 약진. 이것은 중국 내 OLED TV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해인 2020년 1분기부터 중국 업체들의 OLED TV 점유율이 이제는 50%를 넘기더니 올해인 2021년 1분기에는
56.7%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1분기 몇 퍼센트? 50%. 예. 그런데 지금은 56.7%, 한 5%포인트, 6%포인트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스카이워스의 2021년 1분기 점유율은 40.7%. 이전에 소니가 가지고 있었던 40%를 넘어선 게된 것이죠. 완전히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와 샤오미도 OLED TV에서 꾸준한 판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9%, 샤오미는 3.2%. 자, 그림에 하나 좋은 게 있어서 좀 올려드리는데요.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상반기 중국 업체 OLED TV 판매 추이를 보면 지금 계속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중국 업체가 특별히. 중국 업체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이 그 중국 시장에서 OLED TV 분야에서 힘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중국 내 OLED TV 점유율이 감소한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특별히 OLED TV의 선두주자라고 보죠. 글로벌 시장에서도 LG전자의 점유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LG전자는 전 세계 OLED TV 출하량의 55%를 담당할 만큼 이 분야의 절대 강자이죠. 세계 전역에서 50%가 넘는 것이었는데 중국만은 안 되죠. 중국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보면 12.1%, 2020년 1분기를 보면 17.9%, 무려 5.8%포인트가 하락하게 된 것이죠. 중국 내 점유율이. LG전자가 중국 내 점유율 하락?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중국 업체들의 출하량 증가. 두 번째로는 LG전자가 선진 시장인 미국과 유럽과 일본에 집중을 해서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업체들의 OLED TV 가격은 LG전자 것보다는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하는 지금 중국 업체들인데, LG전자는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 차이가 좀더 나겠죠?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에서의 시장 하락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내 OLED TV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중국 전체 TV 시장에서 OLED TV 비중도 꾸준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에서 2020년 2.5%, 2021년 1분기를 보면 2.9%라 해당될 정도로 꾸준히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OLED TV가 중국 내에서 프리미엄 TV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 내 OLED TV 시장 확대, 이것의 말하는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TV용 대형 OLED 패널은 대부분 LG에서 공급을 하죠. 중국 OLED TV 성장, 이것은 LG 디스플레이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중국 내 OLED TV 출하량에서 중국의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수년 내 중국이 전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중국 내 시장은 LCD TV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패널 업체들이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OLED는 다릅니다. OLED는 LG 디스플레이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 입장으로서도 성장을 아주 가속화하는 것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열심히 뛰어들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대형 OLED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이들을 따돌릴 만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지금 충고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OLED TV 판매 추이 및 전망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한 2년 전 자료거든요. 이때 당시에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중국이 시장만 보고서도 지금 유럽과 북미를 뒤따르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지금 2021년만 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힘도 못 썼겠지만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서 이제 북미 지역의 점유율을 보는 것처럼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지금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 내용은 중국 OLED TV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56%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그런데 LG전자의 점유율은 20% 초반대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